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예로부터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진실을 말하고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곤 합니다.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본대로 말했을 뿐인데 위증죄를 뒤집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근행 PD가 사건의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경남 창녕군 남지읍 왕복 2차선 도상에서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흰색 삼성 야무진 트럭과 청색 기아 와이드 봉고 트럭. 면허 취소 상태였던 두 운전자는 사고 후 경찰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지점을 그림과 같이 판단하고 청색 봉고를 가해자, 흰색 야무진 트럭을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음주운전을 했던 청색 봉고 트럭 운전자는 도주해버렸고 차량 주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흰색 야무진 트럭이 가해자라고 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사상 가해자인 흰색 야무진 트럭의 운전자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목격자를 찾게 되었고 증언 요청을 받은 이선곤 씨는 목격자로서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4월 6일 사고 당시 저는 여기에 서 있었는데 앞에 오던 야무진 삼성 트럭 차가 여기서 오다가 여기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원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 차가 이렇게 도는데 요 정도 지점에서 뒤차가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선곤 씨의 증언은 이제까지의 검찰 조사 결과를 180도 뒤엎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색 봉고 트럭이 직진하는 상태에서 흰색 야무진 트럭이 갑자기 진입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은 흰색 야무진이 되는 것이고 이 씨의 증언대로 두 대의 차량이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뒤쪽 청색 와이드 봉고 트럭이 이미 좌회전을 시도하는 흰색 야무진을 들이받았다면 가해자는 청색 와이드 봉고 트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언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이선곤 씨는 검사에게 불려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걸 정황을 묻다가 안 바짝하는 게 내 보고. 나는 봤습니다. 보기 때문에 이래 증언을 했고 이래 녹아고 이래 하는 건 아니냐고. 자꾸 적다가 이제 뭐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흐르면 또 바로 말았어. 안 봤는데 왜 바짝하냐.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두 시간 반 가량 동안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지만 이 씨는 자신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지 않았고 그런 이 씨에게 날아든 것은 긴급 체포 명령. 이선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눈물 날라대. 내 자신이 너무 참 권력 앞에 너무 좀 그런 거고 내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알면 내가 마음의 그 준비를 할긴데 그런 식도 아니고 걸어가갖고 수갑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처음 한번 차보고 또 거기서 보정줄까지 묶어갖고 그래 솔직히 진짜 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 씨는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48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밀양 구치소에 그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보고 위증죄라 하니까 뭐 볼 것도 없다. 8개월 산다. 막 딴 거 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 마음을 무락하더라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내보고 바보락하대. 뭐 한다고 그걸 나서갖고 나무 이래 말라고 그 말로 해갖고 당신이 이래 도로가 있는데 억울치도 않냐. 어? 그렇지만 이 죄를 벗기 어렵다 하더라고 전부 다. 담당 검사는 이 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증이라는 범죄 혐의자로서 이선곤 씨는 이제 증인이 아닌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 조사 받을 때나 또는 나와서 그냥 그 목격했던 걸 그냥 부정하고 예. 태도를 좀 바꿔보고 싶다거나 그런 혹시 마음 고민은 안 하셨어요?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만일에 저 나는 지금 차병 씨하고 저 김수만 씨 여 사건에 대해서 증언만 하러 간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누가 뭐 피해자고 가해자고 이래 돼갖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내 입장에 봤을 적에는 그래갖고 이 검사한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는데도 안 봤다, 안 봤다고 이야기 했을 적에 뭐 아무 일 없듯이 해준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은 그 말을 완전히 바꿔줄 수는 없는 거지. 바꾸면 억울한 사람 피해가 완전히 생기는데. 네,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가벼운 교통사고에 불과한데 이선곤 씨만 엉뚱하게 답답하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선곤 씨는 사고 당사자인 두 트럭의 운전사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목격한 교통사고의 법정 증언을 선 이후 이선곤 씨는 위증죄로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선곤 씨의 증언대로라면은 본대로 말했을 뿐이고 그에 반해서 검찰은 긴급체포에 구속영장까지 지금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로서는 그 위증을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검찰은 사고 초기 경찰의 조사 기록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이선곤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상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이선곤 씨의 증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는 것이 흰색 야무진 트럭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림과 같이 공터 쪽에서 도로로 진입했는지 아니면 직진 방향에서 진행해 왔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차병 있는 자 어떻게 나냐 하니까 저서 볼일을 보고 예. 저 신규 공장이 저게 예, 예. 저 볼일이 있다 이기라. 그래서 차를 꺾고 이래봤다 이기라. 예, 이쪽 꺾어 나와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조사를 이래 진입 방향을 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차를 딱 정지해 가지고 좌측으로 봤을 때 한 100m 전방에 이쪽이 차가 오더라 이기라.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이걸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진입을 하는데 꽝 걷더라 이기라. 그러나 당시 흰색 야무진 트럭의 운전자였던 차병용 씨는 이를 완강히 부정합니다. 차 씨의 설명입니다. 저희 차가 서서히 오는 순간 상대방에 맞아오는 상대방의 승용차 두 대를 보고 정지선에 섰습니다. 정지선에 서고 상대방의 승용차를 보내고 저는 서서히 진행을 하여 좌회전을 하는 순간 중앙선을 넘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반대편에서 본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무진 트럭의 진행 방향에 대해 경찰과 운전자 차병용 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경찰의 신문조서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진홍 옆 신기지소에 들렀다는 문장만 있을 뿐 차량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남진홍 옆 신기지소 정문입니다. 남진홍 옆 신기지소라는 야무진의 출발점은 같지만 차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의심할 수 있는 새로운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현장에 바로 인접해 있는 남진농협 농기계수리소, 일명 계량사의 직원인 박진석 씨. 그는 사고 당시 위쪽 계량사 철문이 닫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문은 그때 폐쇄돼 가셨으니까 그거는 신빙성이 없느냐. 신빙성이 없습니까? 예. 아. 그거는 확실한 게 가지고. 박 씨는 두 차의 충돌 소리에 사고 현장을 구경하러 도로로 나올 당시에도 철문이 닫혀 있어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구멍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 같은 경우 닫혀 있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위증죄로 이렇게 그러면 저는 뭐 돈도 없고 그냥 더 가야지 뭐 합성적이지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걸 갖다가 어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뭐 법 뭐 사람이 법이 있는데 법에서 판정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니 들어가라 하면 뭐 백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야지 그냥 살아야 되지 할 수 있으니까 몸으로 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흰색 야무진 트럭이 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은 26도라는 충돌 각도와 사고 후 도로상에 나타나 있던 스키드 마크, 즉 타이어의 흔적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사고 현장의 모형을 제작해 교통사고 분석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기록과 충돌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등을 분석한 전문가는 경찰의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두 대의 자동차의 그 손상과 변형 상태를 보게 되면 예. 두 대의 자동차가 부딪힌 각도는 한 15도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두 대의 자동차가 15도 정도 이내에서 예. 서로 충돌이 됐다고 한다면 예. 그 얘기는 바로 이 두 대의 자동차가 이런 형태의 충돌이 아니고 예. 15도 정도면 한 이 정도의 상태에서 충돌성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고요. 아, 그럼 이 타이어 마크가 네. 여기니까 네. 이런 정도란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경찰이 말하는 충돌 각도 26도입니다. 차의 진행 방향이 공터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원장의 분석에 따른 15도 각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림과 같은 진행 상태의 충돌에서는 상당히 나오기 어려운 각도입니다. 두 대의 자동차는 서로 그 교차로상의 그 사고가 아니고 서로 같이 같은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자동차가 상당한 속도를 가지고 추월을 하면서 났던 사고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또 하나의 증거는 도로상의 타이어 흔적이 청색 와이드 봉고 트럭의 왼쪽 앞바퀴로서 그림과 같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도 박내호 원장은 검찰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와이드 봉고의 스키드 마크가 왼쪽 거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와이드 봉고는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고 와이드 봉고보다는 야무진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적인 여건이 와이드 봉고보다는 야무진 자동차가 속도를 빨리 낼 수 없는 도로적인 여건이고요. 만약에 15도 각도로 야무진이 속도를 빨리 내면서 와이드 봉고를 충돌했다고 한다면 왼쪽 타이어 자국을 낼 수 있으나 이렇게 길게는 나가지 못하고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예. 곧바로 와이드 봉고는 이런 쪽으로 틀어져야 되지 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러한 흔적이 계속 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두 차량의 예상 충돌 위치를 그림과 같은 위치로 옮겨놓았습니다. 도로의 중앙 지점입니다. 자동차가 그 서로 부딪혀서 손상과 변형된 상태를 보게 되면 와이드 봉고의 자동차 속도가 야무진 자동차보다는 빠른 걸로 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야무진 자동차를 와이드 봉고가 가서 충돌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충돌하면서 오른쪽으로 힘이 쏠려서 오른쪽의 앞 타이어가 타이어 흔적을 남기면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자동차의 사고의 기본적인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보니까 경찰의 초기 수사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뭔가 수사상에 좀 미흡한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선곤 씨가 위증범이 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 민원에 따른 경찰의 재조사입니다. 검찰은 현재 기존 수사 결론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 네, 교통사고의 수사도 좀 문제인 것 같지만은 또 한 사람을 그 위증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아직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재판의 증언 때문에 이선건 씨가 위증죄로 기소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0개월, 이선곤 씨는 정작 교통사고 당사자들보다 더 큰 마음고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기 좋아하지 않는 성격 탓에 이번 증인 출두도 망설였지만 본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겠냐는 부인의 권유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것일 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포성줄에 수갑에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데 제가 가니까 얼굴에 화를 팍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시큰 울었는데 겁도 나고요. 걱정도 하고 어디 알아볼 길은 없고 저 사람이 이제 그날 일하다가 갔기 때문에 옷을 작업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그 묶인 모습 보고 이제 옷도 안 가지고 갔는데 내가 거기다가 뭘 갖다 줘야 되나? 속옷을이라도 갖다 줘야 되나?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저 혼자 막 다른 사람 오는 이제 전화만 계속 받고 울고 불고 하고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당시 부인 박 씨는 가게 안에서 사고를 함께 목격했던 상황이라 더욱더 남편의 결백을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의 그 뭐 마음 뭐 그런 건데 차가 이제 멈칫멈칫하고 좌회전을 하려는 것 같으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앞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차가 핸들을 꺾었고 머리가 이쪽으로 꺾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그냥 확 오더니 꽝 하고 받는 거예요. 박 씨는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나 가마 수사 과정에서도 내가 참고인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될 거나 다 구속시켜줬구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내가 우리 집 사람 왜 불러줘요? 내가 이랬거든. 그 사람한테 변호사 검사한테. 구속시킨다 하는데 보다시피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일로 이래 하고 있는데 나도록 아들하고 자고요. 내. 그리고 2박 3일간 진행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선곤 씨는 위증죄를 벗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그걸 했을 지게 자기가 지금 처리가 만 건이 넘는데 자기 애라 낳은 게 다섯 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지가 얼마 되겠는가 내가 무섭디다 그러. 그러나 그 프로테지에 내가 여섯 번째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자기 입장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과연 이선곤 씨의 법정 증언이 긴급 체포를 당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또 위증은 성립하는 것인지 담당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긴급 체포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담당 검사는 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긴급체포권은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 혐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으며 이 씨의 경우 5년형이 가능한 위증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에게 위증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일까? 우선 위증죄라는 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거,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건 위증죄가 아니거든요. 기억에 기억나는 것을 갖다 그대로 얘기했으면은 설사 내가 기억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럴 때는 위증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설사 이 씨의 증언이 착오에 의한 증언이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기억에 충실한 증언을 한 이상 위증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거든요. 검사가 저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기억과 반하는 그런 진술을 법원에서 선서하고서 진술했으니까 저 사람이 위증죄입니다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입증하는 것은 거짓말. 즉 검사가 입증할 수 있는 두 가지여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 없었다는 걸 입증하거나 자기가 실제로 본 것과 다르게 진술했다 그러면 그것이 위증이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검사가 증명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 씨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위증죄로 몰리게 된 이상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몇 달째 생업도 뒤로하고 직접 사고 조사에 매달리고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한 거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여기 계시는 공장장님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여 타이어가 어디로 딴 데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은 수소문 끝에 이 씨가 찾아낸 청색 와이드 봉고 트럭의 타이어입니다. 내가 그래 정원대 한번 서고 나서 내가 오히려 거꾸로 내가 내 무죄를 내가 증명하려고 이래 쫓아다니다니까 주위 사람들 내보고 참 바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씨가 목격한 교통사고의 진실이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씨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위증에 대한 증거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이게 위증에 대해서 기소를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교통사고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확정이 돼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명백하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반대 증거가 나와야 그래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재판은 아직 1심도 안 끝났는데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모르거든요.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진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실성이 곧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위증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장 5년이므로 재판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처벌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검사는 이 씨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도 내보고 99% 구속된다는 이야기였고 잘 돼도 집행유예 될까 말까다. 그리고 검사 자신이 내가 99%를 믿고 있는 상태고 만일에 1%라도 내가 무죄를 받는다면 그 정검사 그분이 참 내가 그때 돼서는 만일에 내가 소주를 한잔 사놨고도 내가 사과를 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당신은 무조건 구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이선곤 씨는 또다시 법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제 교통사고 재판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위증이라는 범죄를 범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답했는데 진실이 안 맥히는 이 사이가 나는 진짜 정신적으로 내가 고통이 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억울함이 풀어질지 진실이 밝혀질지 뭐 그대로 우리 아저씨가 진짜 거짓말쟁이가 될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짜 모르겠는데 끝까지 진짜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데만큼은 싸워보고 싶습니다. 지금 심정은. 법을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잘못 휘두른 공권력은 무고한 약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여부는 물론 법정에서 현명하게 가려지리라 믿습니다만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호 처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죄질이 소년원에 보낼 정도로 나쁘진 않지만 그대로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도 어려운 비행 청소년들을 민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모두 16군데가 있는데 적절한 지원도 감독도 없어 좋은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혁진 PD가 취재했습니다. 힙합 댄스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17살 창현이 요즘 한창 피아노 배우기에 재미를 붙인 미영이와 누리. 이 다음에 공예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민기와 준영이. 이 아이들은 모두 법원에 의해 소년법에 규정된 4호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경기도 양주군 남면 구불구불한 산속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붉은 벽돌의 아담한 건물,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12살부터 20살까지 32명의 소년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3~4년이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겉보기에는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모습들이지만 저마다 지우고픈 과거를 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친구들이랑요,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 차 갖고 뒤지고 가게 같은 데 쳐가지고 잡혀가지고. 친구랑요, 그 애 떼다가. 맞은 친구가 많이 다쳤던 모양이네요. 네. 얼마나 다쳤어요? 그 잘 모르겠고요. 그 우리 때문에 무섭다고요. 학교에 가기 싫다 그러고. 약간 밖에서 나쁜 짓 좀 하다가 남의 물건을 진짜 그래요. 나사로의 집 아이들은 이른바 비행 청소년들. 이곳 아이들은 가출이나 흡연, 음주 경험도 낯설지 않고 사기, 방화, 특수절도 등 뉴스에서나 보고 듣던 거창한 죄명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선생님은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특수절도, 사기 제목들 보니까 상당히 뭐 흉악범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안 그래요. 또 아이들 청소년 어떤 비행명이 너무 거창해서 그렇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보면은 너무 착하고 다 순진하고 그래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폭력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인 아이들이 많아요. 지난 88년 서울 가정법원이 이곳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4호 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후 이곳을 거쳐간 비행 청소년들의 수는 어림잡아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서울 가정법원과 인천, 수원 지방법원에서 보내는 비행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2세부터 20세까지의 비행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송치되는 7호 처분까지 7가지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민간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4호 처분입니다. 80년대 초에 서울 가정법원장을 지냈던 김현중 전 헌법재판소장은 4호 처분의 기틀을 다진 사람입니다. 비행의 종류 또는 소년의 행태, 성격, 인격 이런 거에 따라서 소년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선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년원과 같은 구조의 이 그런 기관에서 이 지도 육성을 해가지고는 잘 순화가 안 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좀 전인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이 비행 청소년을 보호 육성원 하는 이 수탁기관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호 처분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2000년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의 4호 처분 결정 건수는 6개월 단기 소년원 처분 결정보다 많을 만큼 무시 못할 숫자라고 합니다. 이곳 나사로의 집 아이들도 법원에 의해 4호 처분 결정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4호 처분을 받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이곳의 아이들도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모님 어디 계세요? 부모님이요? 지금 집에 계세요. 두 분 다? 아니, 아버지. 네? 아버지는 없고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연락 자주 해요, 어머니하고? 네. 아니, 면회 온다. 네? 어머니가 면회 오시고? 네. 몇 번 오셨어요, 이때까지? 한 번 안 왔는데 온다 그랬어요. 네, 오신다고 해서 한 번 안 왔는데? 네. 처음엔 또 나가서는... 법정 의무 기간인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곳에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한 성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계세요? 네. 부모님들이 집으로 오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네. 네? 네, 그런 말은 아직 없는데. 4호 처분 수탁기관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따뜻한 관심과 밝은 웃음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지도교사들은 가정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내는 데 주력합니다. 야단을 칠 때조차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싸워 계속. 그럼 빨리 둘이 손을 잡아. 아, 손 잡아. 내가 10분 동안 손 잡고 다니게. 빨리 와. 네? 아. 버려. 둘이 손 잡고 10분 동안 다녀. 손 띄기만 해야죠. 손 띄면 안 돼. 벌이야 벌. 뭐 벌 주고 때리기보다는
뭐 손잡아라, 껴안어라, 뭐 이마를 맞대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좀 달래면은 금방 또 안 해요. 이 아이들에게는 엄격한 훈육보다는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받고 칭찬을 들으며 지내게 된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6개월 혹은 1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한두 번씩 좌절을 겪은 아이들인 만큼 사랑과 관심으로 밝은 심성을 되찾아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애들이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이미 적응하지 못했던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똑같은 방법을 하면 거기도 반발하게 되고 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들에게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공부의 필요성과 또 어떤 인생이 있어서 길게 볼 수 있는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곳에 온 아이들은 이미 정규 학교 과정이 중단된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중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갖춰주기 위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이웃부대 장병들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의 공부를 거들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뭐 애들이 할 의욕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보니까 하려는 의욕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워낙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반을 운영해야 합니다. 장병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곳 선생님은 모두 8분. 한 달 봉급이 10만 원 남짓.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사실 나사로의 집은 선생님 월급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의 32명 소년들 먹이는 데 드는 돈만도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방학 기간에는 주변 학교에서 반찬을 얻어오는 푸드뱅크까지 중단되어 사정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직업교육이나 심성교육 프로그램까지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비행청소년 수탁기관인 이곳 나사로의 집 살림 대부분이 국고 지원 없이 민관 후원금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운영이 지금 지출과 수입이 거의 맞지를 않아요. 한 3분의 2 정도에서 안 될 때는 반 정도에 미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편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은행에서 융자도 받아서 생활을 하고 또 명절이나 이런 연말 연시 같은 때 또 후원금이 또 이렇게 좀 들어오면 빚졌던 것을 또 갚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저희들 편에서는 그냥 벙어리 냉가슴한 듯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 나사로의 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골로 정해놓고 다니는 면소재지 주유소의 외상 장부는 오늘로 13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잠깐 많네. 좀 많아요. 갚긴 갚으시죠? 그렇죠. 이제 중간 중간에 조금씩 이제 입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좋은 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보는 애들이 있죠. 관계 기관과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표창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데는 이곳이 법원이 지정한 수탁 기관일 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신고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집 측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가를 담당하는 경기도청은 법인이 되려면 2년간의 운영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재정조건 미비를 이유로 법인 전환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본 재산으로서 시설의 규모 등 갖추고 있지만
보통 재산이라고 해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한 1년 정도의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가 그쪽에서 산출하신 예산이 2억 5천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1년 예산이 그 정도라면 2년 운영 자금 같으면 4, 5억 정도가 확보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검토한 과정에서 봤습니다. 지금 웬만큼 돈 많은 그런 부유한 분들도 1년 살림할 돈을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생활하는 집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법인이란 살림 규모가 그분들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안심하시고 보시려고 하는 어떤 이런 원칙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을 이루기에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누가 후원자가 생기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IMF 이후에는 후원금마저 눈에 띄게 줄어서 통장이 잔고는 마이너스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인이 되면 국고뿐 아니라 지방비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기본재산이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까다로웠던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기준도 좀 없애고 완화를 했는데도 아마 일선 시도에서는 제가 운영비를 주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4호 처분 결정을 내리고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법원 또한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수탁기관의 재정적인 도움은 불가능하고 특정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수탁기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한 수탁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높은 담장과 단단한 철문으로 둘러싸인 이 시설은 멀리서 보기에도 규모 면에서나 분위기 면에서 나사로의 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에 관한 조건 외에도 시설과 종사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 가정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는 4호 처분의 취지는 사라지고 소년원과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시설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인원수에 따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눈치 볼 곳도 많은 듯했습니다. 여튼 이제 아주 그나마 오는 아이마저 끊어져 버리면은 저는 우리가 운정에 막대한 그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어떠냐면은 그 몇 명당 직원 한 명이거든요. 직원도 첫째 또 이제 감소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법인이 되기 위한 시설 규모가 갖추어지자 이제는 그 규모와 종사자를 유지하기 위해 4호 처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대규모 형태의 훈육시설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4호 처분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 4호 처분 그 제도를 운영한다면은 오히려 그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상자들은 소년원에서 정규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제도를 존속한다면은 지금 같은 집단 수용 형태의 그 시설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가정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가족과 같은 형태로 그들이 학교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따뜻히 맞아줄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만이 그 소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에 맞추자니 가정적인 분위기의 위탁시설을 추구하는 4호 처분 제도의 취지 어긋나고 또 소규모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쫓다 보니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노혁진 PD, 그런데 이 미신고 시설과 신고 시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국고 지원을 받는 법인 형태의 4호 처분 수탁기관은 5곳이고 법원이 4호 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은 했지만 운영 자금은 자체 조달해야 하는 미신고 시설은 11곳으로 미신고 시설이 더 많습니다. 또 다른 미신고 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마읍에 있는 심산소녀학교. 거의 대부분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는 이곳 역시
법원에 의해 사후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중3이나 고1 정도가 되었을 7명의 소녀들이 모여 사는 이 산속의 집은 전국에서 두 곳뿐인 소녀들만을 위한 사후 처분 시설입니다. 집 앞 언덕 위에 단단히 언 얼음을 깨고 있는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두웠던 과거의 껍질을 깨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나이도 안 됐는데요. 나쁜 데서도 일하고요. 입에 본드를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15살 때 되게 어릴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호기심 생기면요. 제가 다 하고 싶은 걸 했거든요. 그 사람도 몇 살부터 컸어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담배불 자국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요? 그냥 친구랑 싸워서 학교를...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는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상처와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 상처들을 덮어두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7명의 아이들. 만들고 싶은 표정으로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고 메마르고 거칠어진 아이들의 정서를 다스리기 위해 택한 방법입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잖아요, 연극이요. 연습한 다음에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연극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웃어주고 웃으면서 박수 쳐주고요 막 재밌게 이렇게 뚫어져라 봐주고 막 그런 거요. 이 아무래도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없었어요? 예, 전에는 그런 거 되게 싫었어요. 어떤 걸 싫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거 싫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좋아요? 예, 지금은 되게 좋아요. 얼마 전 이웃 교회에서 가졌던 크리스마스 공연 이후 아이들은 한층 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신세환 원장은 4년 전에 장인이 하던 일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6개월 동안 다 아이를 뭐 100% 다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그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어떤 꿈들을 상실했는데 그런 상실된 꿈들을 좀 찾아서 본인의 이제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좀 발견을 해서 그런 꿈을 찾아주는 작업들을 여기서 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거리를 헤매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렴풋 하나마 소박한 꿈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심산소녀학교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집처럼 법원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비행 청소년을 받기는 하지만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거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근에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기본적인 식생활은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처 공장의 구내식당에서는 남은 반찬을 제공하고 있고 식당이나 제과점 등에서도 형편껏 먹을 거리를 조달해 준다고 합니다. 남은 건 드리고 없으면 많이 더 하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곱 아이들 부식비 해결만도 신 원장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초반, 재작년까지만 해도 쌀떡에 쌀이 없어서 뭐 은행 통장에도 잔고도 하나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일을 꾸준히 변하지 않고 하니까 또 이제 조금씩 돕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해서 지금은 어떤 생활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또 이런 비인가 사후 처분 시설의 문제 중 하나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심산 소녀학교에도 선생님은 원장님 내외 단 두 분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하던 선생님 한 분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선생님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대우가 열악하니까 안 말해서 그렇죠. 네.
그게 뭐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하긴 좀 그렇겠네요. 엄마네도 좀 아이들을 귀여워. 생각하고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좀 그런 어려움들을 좀 참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왜 지연이 피아노 레슨 받으면서 지적 많이 받았냐? 심산소녀학교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다독거려주고 돌봐주는 사랑을 전제로 사후 처분을 받게 된 아이들. 하루 24시간 이들과 생활하며 혼자 몇 사람 몫의 일을 하는 신원장은 그러나 대규모 시설로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향하는 것은 소수 인원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 적정한 그 최소한의 그 기준만 맞추고 그런 오히려 이런 그 시설을 한 곳에서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시설의 숫자를 늘려나가서 여러 곳에다 두고 보다 더 많은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최근 비행 청소년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만은 벌을 주지 않고 적절히 교화할 수만 있다면 자신도 좋고 사회도 좋은 일입니다. 더 큰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사후 처분 제도, 정부 부처에서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